간단하죠? 요것은 제가 좋아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국물떡볶이. 여기다가 K밀크, 보이시나요? K밀크. K밀크가 부착된 부산 우리 스트링 치즈. 정말 간단한 조합이지만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잔! 개봉해 볼까요? 여러분! 떡볶이 소스! 이거는 떡볶이 떡입니다. 이거를 일단 넣어 볼게요. 여기 용기에다가요. 이렇게 떡볶이 떡을 일단 넣었고요. 여기다가 소스를 부어줄 거예요. 저는 요리를 못해가지고 편의점 되게 자주 오거든요. 이런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팁으로 너무 간단하지만 나가볼게요. 영상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떡볶이랑 소스랑 합체됐습니다. 네, 이제 국물떡볶이니까 물을 넣어야겠죠? 여기 보니까 뜨거운 물 70ml를 용기 선 안에 맞춰서 넣으라고 해요. 넣어가지고 올게요. 물을 용기 선에 맞춰서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돌리러 갑니다. 전자레인지에 준비한 국물떡볶이를 넣고 2분, 일단 30초 돌릴게요. 어, 안 돼. 엔드 끝났습니다. 열어볼게요. 오, 어머, 오마이갓.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인데요. 뚜껑이 빠져 있었어요. 어머, 뜨거워. 어머, 뜨거워. 옮겨갈게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는 정말 대단해. 그리고 여러분, 아까 소개했던 이거 K밀크. 이게 스트링 치즈잖아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거를 넣어볼 거예요. 저 이거 넣는 건 최초예요, 최초. 이거를 넣고 한 번 더 돌려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찢어낼 거예요. 이건 찢어먹는 게 제맛이에요. 슝. 슝, 이렇게. 찢어가지고. 아, 맛있겠다. 이거는 전 손을 닦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30초 더 돌려볼게요. 뚜둥 완성! 열어볼게요. 쇼! 담기나요? 오, 이거 봐. 여러분, 스트링 치즈 제대로 녹았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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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이거 보이세요? 와, 대박, 대박.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성공적일 수가. 어? 대박. 떡볶이와 꿀조합은 뭐다? K밀크 부착된 스트링치즈. 저는 국물떡볶이와 함께한 K밀크 스트링치즈로 이렇게 완성! 레시피를 잘 완성해봤습니다.